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쎄쎄쎄.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연예계 3대 단발좌. 넉살. 최양락. 하이킬리나. 어, 오프라인이란. 베틴다. 네? 오프라인이란. 고려 거란 전쟁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한 명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경... 나도 안 봤는데. 이게 3대 단발좌. 엄두가 안 나서 못 봤어. 단발 소식. 이게 한 30몇 회 아니야? 어, 될 그 정도는 30개밖에 안 되나? 몇 회예요, 여러분? 아, 전 TV로 못 봐요. 대화 드라마. 역사 드라마는 30몇 회짜리는 엄두가 안 나니까 나중에 이제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 뭐 이럴 때 보려고. 32부작. 병상에 누웠을 때 본데. 영파씨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걸 전달해줘야 돼. 잠깐만. 어, 네. 오프닝 갈까요?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7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하이키의 서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연예계 3대 단발좌 넉살 최양락 하이키 리이나 베텐발 소식 일파만파였습니다. 지난 3월 베텐의 하이키가 나왔을 때 연예계 3대 단발좌가 최양락, 넉살, 그리고 리이나 씨다라고 언급했었는데 리이나 씨가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좋게 말하면 인상 깊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죠. 웹예능 케바케 식당에 나가서 베텐을 언급, 샷아웃을 했습니다. 예, 샷아웃은 사실 저희 포장이고 어떤 라디오에서라고 했는데 같이 출연한 분이 이수지 씨가 어느 라디오인데요? 라고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배성재 텐이라고 이렇게 창피하게 언급되니까 더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추궁당에서 나오는 이름 마지못해 뱉는 라디오 예, 그렇죠? 샷아웃 살아웃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3대 단발좌 나중에 한번 꼭 한자리에 모셨으면 좋겠네요. 넉살 씨는 이미 있으니까 최양락 씨랑 리이나 씨랑 함께 섭외하면 3대 단발좌 마피아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베텐은 연예계 3대 단발좌 중에 한 명 덕분에 베텐과 함께 언급된 바로 그분 리이나 씨가 아니고 넉살 씨가 오는 날입니다. 넉가지 마피아 날이고요. 오늘 넉가지 마피아에서는 얼마 전까지 고려 거란 전쟁에서 최상의 신분 왕후로 활동하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게임하고 또 빈말하고 있는 두 분 이시아 씨와 윤채경 씨 두 분이 옵니다. 왕후들의 마피아 게임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또 그분들과 함께 생일 파티 하면 좀 민망하잖아, 그지? 드디어 카타르 선물. 드디어 왔구만. 카타르 선물. 오래 걸리는군요, 배송이. 마킹은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여기서 마킹은 안 해줘. 이건 생일 선물. 생일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생일이 뭐 지난주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 베텐 진짜. 열어봐도 됩니까? 해외 갈 때 항상 이강인 그걸 입고 다니다. 이번에 4월 22일에 또 엉망진창 축구 또 대전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때 이거 입고 가면 되겠네. 어 사이즈가 왜 작아 보이지? 살쪘어? 계속 찌죠. 뭐 저희 끊임없이 찌고. 이거. 아예 안장. 동일 사이즈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아니 배가 좀 나오네. 이거 뭐가 이렇게 타파의 실바 이게 뭡니까? 이 뭐야? 뭐 아 전북 중계할 때 지난해 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 지난해 선수들 떼놨는데 왜 거기부터 있지? 어때요? 무슨 신발을 또 가방에 넣어서 왔어 이게. 이야, 런닝화예요? 아 정영국 용국이 형 선물해 줬는데 네. 인생 신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편해서. 진짜 편해? 그러면서 형 이거 왜 이렇게 커요? 몇을 싸운 거야? 75야. 70이지. 65인데? 어? 이거 70이라고 카톡에 써있던데? 60원대. 그래서 매년 70을 형이 사줘서 신발을 사주더라고요. 카톡방에 70이라고 넉살 270 써있길래 65입니다. 아 형 잘 지내세요. 그러면 바꿀 거면 한 사이즈만 줄이는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하나 크게 신는 게 5mm 크게 신는 게 더 좋더라고요. 달리기라도 해야겠네 이거.
고맙습니다. 아, 그냥 70을 딱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75예요? 응. 그럼 너무 크다. 이거 바꿔야겠다. 근데 한번 신어봐. 혹시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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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근데 얼굴이 작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이 작아지셨어. 경락 빠졌어. 경락. 경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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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 예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 폭격이래. 얼굴이 작아졌어. 아니 얼굴 제가 여태까지 본 선배님 중에 제일 작으신데? 그래요? 무슨 네. 소리 하시는데?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을 정도 똑같은데. 아 고프로가 있구나. 고프로가 어딨어요? 고프로 아닙니다. 고프로 아닙니다. 네. 예. 또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고프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예. 거예요. 예. 이 분한테 예.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와. 빅시아라고요? 아. 예. 같은 시아예요. 어 그럼. 예. 부담스러워. 안녕하세요. 여기 양쪽 네. 예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또 얼굴 사이즈가 되게 또 비교되네요. 엄청. 네? 아니, 아 이게 나오는구나. 양옆이 엄청 크고 가운데 한 너무 한 번 더 느리네요 약간. 약간 예 어. 약간 딜레이에 민감하시죠 게임하다 보면. 아, 네 렉 걸리면 딱 반응 속도에 민감하시죠. 너무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됐어요. 예. 아니 구석에 있으면 더 커 보여 얼굴이. 아 이게 약간 빨려 들어가거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오모 냄새. 아 게임을 또 뭐야? 좋아하시는구나. 어 이거 실시간 채팅이네. 예 그렇죠. 아 그럼 뭐. 어 고혜영. 그 녹화된 거 녹화된 거 고혜영 왔어요. 너무 웃겨. 아 스타를 오. 스타를 하세요? 아 네. 아, 무례한 질문이네요. 지금 스타 여신으로 뜨신 지가 아 저는 내 키우느라 10년 되셨는데 뭐 TV고 다 끊었어요. 아. 저는 거의 스님이에요. 쇼츠 보잖아요, 쇼츠. 그렇죠. 가끔 네, 뭐 인스타 가끔 해요. 아. 스타. 진짜 애기 방패 언제까지 쓰는 거야? 우리 애기 아직도 애기를 팔아 아직도 애기를 팔아 이러면 성인데도 파는 거 아니야? 아유 팔아야지 내 어차피 지가 성인이어도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지 맞지 그렇죠 예. 신기하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도 라방 하시는데 뭐 신기하신 부분은 저 라방은 아직 안 라방은 안 하세요? 네네 라방 이제 그냥 게임만 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게임만 하고 아. 시간 되면 해보려고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보, 그 맞아 사람들이 게임 하시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유튜브에 편집을 해서 올리면 아 네. 라이브는 아니고 네네, 그러면 지는 경기는 웬간하면 안 올라오겠네요. 아니 많이 올려요. 요즘은 좀 올라오는 예예 네. 올려요. 지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져서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아 욕은 제가 아직 안 하고. 아직은 못할 예정. 못할 예정. 야, 스타 네, 너무 네, 어려운데 네. 스타. 네. 이거 안 쓰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끼는 거예요?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돼요. 뭔데요? 이거 뭐 나와요? 무슨 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아니, 들리는데 방송 모니터입니다. 다 들리잖아요. 음악이 나오진 네. 않고. 한번 더 가까이 안 쓰셔도 돼요. 예. 라디오의 네. 클리셰죠. 해탈이 소리 난데. 이제 깔아드릴까요? 넣어드릴까요? 좀 편하시게? 어떤 소리야? 스타 BGM이라도 깔아드릴까요? 뭐 무탈 날개 소리라도 좀 너무 웃겨 해철이 소리 오버로드 ASMR 납 오버로드 게임 오버려 최윤씨는 게임을 아예 하지 않죠? 전 게임 안 잘 못해가지고 성재 형도 게임 좋아하죠? 저는 축구 게임 못해 거기 그게 진짜 웃겼어요. 자기 제일 보물 1호 게임의 호나우두였나? 백검이었나? 지금은 크루이프입니다. 보물 1호 가상 세계의 크루이프 돌아가셨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보물 1호 비박 카드. 그러면 현지를 또 막 이렇게 하. 현지 뭐 조금씩 얼마나 조금씩 대차게 조금씩. 한 번에 외제차 한다고 고대고 하시는 거? 벤츠 S클래스 아니 진짜요? 그 정도 아니에요. 엔트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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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래도 국산차 엔트리급 오메 그게 한 5년에 걸쳐서 쓴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눠보면은 넷플릭스 구독료 정도라고 보면 되죠. 넷플릭스 뭐 50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50년이면 100년은 봐야겠다. 넷플릭스 웨이브 그다음에 뭐 다 전부 다 플레이어 다 합쳐서 네. 아니 근데 형 섭종하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섭종하면 이제 시위해야죠. 내 자산을 누구 맘대로 섭종하냐. 열어달라. 내 돈 돌려달라. 네. 먼 길 오셨는데 빨리 마피아 게임 해서 아 마피아 게임 너무 못해가지고 뒷말이 또 아니요 저 늘 못 진짜 어려워요. 벌써 깔고 시작하시니까 벌써 깔고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가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샤라웃한 스타 래퍼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 뭐 샤라웃 받은 래퍼 넉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눈물의 여왕 예. 현재 대한민국 넘버원 드라마 시청률이 나오고 난리죠, 있는데 난리죠. 김지원 예. 배우가 놀토에 나와서 예. 가족들이 모두 넉살의 팬이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가족까지 나옵니까? 빈말이셨겠죠. 눈이 예. 그 누나분이 예, 언니가 좋아하신다고 예, 언니가 언니께서 예 언니께서 또 가능한 감사하죠. 예. 그럼 뭔가 이제 좀 자세한 뒷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베텐에 섭외해서 그럼 제가 출연한 유일한 토크형 프로그램이 베텐인데 예. 같이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빈말이라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예. 그 감히 또 그렇게 전혀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냥 사인만 하고 데스타인 척했다. 뭐 돈이라도 좀 더 올려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로 항상 아니, 항상 넉살의 방패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과 돈 방패, 애기 방패. 너무 쓰레기 같은 애기 너무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목록화 리스트업 하니까 되게 쓰레기 같죠. 돈 얘기 아니면 가족 예. 팔아먹고 돈과 아이 두 가지를 팔아요.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 예. 저희 또 물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생일 선물도 챙겨드리는 복지가 있고 너무 기쁜 마음에 예. 베텐 얘기를 또 제가 못했네요. 또 예, 커피도 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분유도 드리고 아, 그 생각을 못했네. 회식비도 무료고 그죠? 회식은 좀 사셔야죠. 복지는 잘 돼 있어요. 복지는 잘 좋아요. 예, 복지는 좋아요. 예, 오늘도 드디어 카타르에서 또 유니폼도 주시고 카타르 예. 아시안컵이 아시안컵 배송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예, 태계 감사합니다. KAR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카타르 리알. 아 예. KAR 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텐 단골 손님이었는데 요즘 뜸하다 했더니 왕후로 활동하고 있고요. 베텐에 오랜만에 놀러온 프로 빈말러 기채경 윤채경 씨 그리고 낮에는 왕후로 활동하다가 밤에는 스타 고인물 형님들과 킵에 뜨는 여배우 베텐에 처음으로 놀러온 남성들의 고해형 스타시아 이시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침절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요. 베텐 단골손님 윤채경 씨는 또 거의 뭐 신인 때부터 베텐 오셨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뭐 그동안 이렇게 배우를 하시면서 빈말이 더 업그레이드 되셨을 텐데 아니요, 저는 한 말씀씩 해주세요. 살면서 빈말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진심을 가득 담아 벌써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일단 오늘 배성재 선배님은 제가 여태까지 선배님 본 중에 얼굴이 제일 작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참 살이 많이 빠지 살이 약간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얼굴 이 뼈가 다 작아지신 뼈가 거. 뼈가 작아졌다. 뼈가 뭔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두개골이 작아졌다. 골통이 작아졌다. 경락하신 느낌. 경락을 했어. 맞고 왔냐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군요. 양아 그랬냐고. 양아 그랬냐. 상황이 야. 이렇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넉살 씨 여기 빈말도 한 말씀. 넉살 선배님은 네. 네. 약간 인상이 더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약간 이거 양로원가 사야 되기잖아요. 그죠? 예. 야. 완전 예, 어르신 보실 볼 때. 진짜 최초예요. 요양원에서 아니, 하는 얘기잖아요. 아 좋아지셨어요. 야 인상 좋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 야, 감사합니다. 곱게 늙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새롭게 늙었다. 아, 그런 네, 느낌이군요. 어, 반갑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시아 씨 정말 네. 모시고 싶었는데 어, 또 뭘까 게임 방송 비슷하게 게임을 한 거를 유튜브에 또 올리고 그러셔서 이쪽 감성과 좀 많이 통하실 것 같은데 저희 라디오에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 제가 라디오를 거의 안 해봤는데 네. 어, 마피아 게임 한다니까 너무 설레고 제가 마피아 게임 진짜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잘하세요? 아니면 좋아하세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호. 네. 게임류를 다 좋아하시네요. 네, 게임류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너무 설레고 지금. 네. 뭐 스타 정도의 실력을 보여 계신가요? 마피아 게임도? 어,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맞아요. 네, 스타를. 네. 오, 그래요? 마피아를 그럼 자주 좀 하셨나 봐요. 마피아 자주 했죠. 이제 친구들 모이면 전 무조건 마피아 했거든요. 네. 프로 선수가 왔네요. 네. 마피아를 자주 한다는 건 이제 회식도 자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술도 자주 하시는 분. 그런 얘기로 또 이어지죠, 살짝. 예. 자, 어, 이시아 씨는 특히 남성, 스타 하는 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스타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예. 넉살 씨도 이시아 씨를 예. 예. 많이 보셨죠? 저는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다 끊긴 상태입니다. 아, 왜요? 물과 가스만 들어와야지. 어, 가스. 아, 그래요? 네. 어, 가스. 애기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재민이에요? 어, 이재민이에요? 왜냐면은 그 스타를 사실 그 얘기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스타를 되게 안 좋아해요. 왜요? 너무 못해요. 어렸을 때 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처음 나온 네. 게임인데 어. 모든 친구들이 다 스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방 붐이었고. 네네. 저는 그래요. 이제 너무 못해서 항상 좀 그랬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슬픈 네. 추억이 있어서. 예. 뭐라고 대답하기식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뭐라고 아이도, 대답해요, 그럼? 아이도 씨가. 있고요, 제가. 예. 결국 최후의 카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최경 씨는 스타나 혹시 다른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얼굴인데? 네, 저는 게임을 너무 못해가지고. 여가 시간에 그럼 뭘 하시나요? 누워 있습니다. 충전. 주로 누워서 보냅니다. 무슨 충전? 이게 제일 좋아요. 아, 네. 어. 자, 어쨌든 시아 씨가 게임 탱튜버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본업은 배우입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이시아 씨는 현종의 제1비 원정 왕후 그리고 윤채경 씨는 현종의 제2비 원화 왕후로 활약하셨습니다. 네. 예. 이복자매이자 현종의 왕후로 나오면서 함께 촬영하셨는데.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나신 건가요? 네, 이거 작품에서 처음 봤어요.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채경 씨 먼저 약간의 시동을 걸어볼까요? 아니, 정적이 살짝. 네. 저는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예. 먼저 막 이렇게 친화력 있게 잘 못하는데 언니가 먼저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해가지고 좀 편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편한 언니였다. 네. 예. 이시아 씨는 채경 씨의 인상이? 채경 씨 진짜 막... 하얗고 얼굴도 멀리서 예. 이렇게 걸었는데 생물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분장하기 전에 근데 빛이 나는 거예요. 눈부셔가지고 분장하기 전인데도 분장하기 전에 얼굴이 너무 하얗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진짜 이쁘다 친해져야겠다 했는데 현장 갔는데 낯을 너무 많이 가리시니까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어, 말을 진짜 아, 그냥 진짜 이러고 이러고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막 말 시키는데 제가 막 이렇게 티댔어요 약간. 아, 그런 식으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러면 맞아요, 항상 맞아요. 기빨린 표정으로 네 이러고 따라오고. 이시아 씨가 많이 챙겨주셨구나. 어, 그래요. 최근 씨는 후침성이 장난 아니고 베트남에서는 거의 외가댁처럼 하셨는데. 어, 제가 좀 친해지면은 네네. 괜찮은데 이게 친해지기까지가 좀 걸리나? 힘들더라고.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시아 씨 그러면 친하다는 증거가 이제 빈말을 많이 듣는다는 건데 빈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 그래요? 그럼 아직 안 친하다는 건데 빈말 좀 해요 빨리 네. 너무 친해요 이시아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 언니 일단 성격이 너무 활달하고 성격이 너무 좋고 아하. 제가 진짜 부러운 성격이에요 제가 전혀 갖지 못한 성격이니까 어. 그리고 너무 예쁘고 오늘 약간 핑크 화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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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사룩 너무 예뻐요 그래요. 어, 이시아 씨가 개인 채널에 올린 왕후들의 범 내려온다 네. 영상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다가 찍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걸 제가 이제 그 분장팀에서 머리 가채를 올리고 있다가 그 이때가 문경인가? 야외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 궁궐이랑 너무 예쁜 거예요. 갑자기 순간 범 내려온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 범 내려온다의 모토가 Feel the Rhythm of Korea잖아요. 그렇죠. 오, 코리아가 그 네, 고려가 영어로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한 문자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 혼자 찍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웃기고 망가지는 거니까 우리 여배우님들이 하기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 혼자 아하, 이거 이렇게 표절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이 지나가다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네. 그래서
시아 이거 대박이다. 어. 전 배우들 다 몰라가지고 다 같이 하자고 하자 가자 가자 해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억지로 이제 막 다 이제 우르르 배우들이 막 야 빨리 서 빨리 서 감독님 이래서 얘기만 나 혼자 지금. 신나게 막 이렇게 최경 씨는 얘기만 들어도 과거를 돌아보는 대로 힘들어하는 표정을 최경 씨 이렇게 기빨려 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아 원래 이제 컷하고 제 씬이 끝나서 이제 가려고 이제 갑시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감독님이랑 언니랑 다시 우리 집합! 이래가지고 이거 찍고 퇴근! 이래가지고 네. 진짜 전문 인력이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찍어주신 네,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막 재능을 네, 그렇죠. 그분들도 네. 다시 찍어야 되고 그렇죠? 네.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네. 한 번만 더 가자. 얘기만 해도 막 아 진짜 왜 이렇게 단체 해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아 언니 때문에 퇴근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가채 풀지도 못하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가채 무겁지 않나요?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같이 이거 무겁지 않나요? 춤추면 목 디스크 올 것 같은데. 맞아요. 무겁다.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고려 권한 전쟁 이후에 두 분의 동반 출연이 KBS 1TV 진품 명품. 오. 예. 이거는 예. 어떻게 하다 나가시게 된 거예요? 왕후 둘을 부르는. 진품 명품. 뭐, 매니저님이 갑자기 예. 전화 진품 명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근데 진짜 나가보고 싶은데. KBS 거니까. 저, 아니, 왜냐면 저 너무 나,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 진품 명품을 진짜 좋아했어요. 정말 장스러워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태경 씨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잘 됐다. 잘 됐다. 같이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혹시 물건을 가져가셨나요? 혹시 뭐 할머니의 뭐 아니, 저 예전부터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아, 제가 가진 게 그냥 없네. 가셨구나. 아, 거기 가서 이제 그 감별하는 거 이제 보시면서 네네네 네, 네. 맞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 긴장되는 네. 음악은 나중에 입히는 거겠죠? 그 감정하실 때 나오는 음악 TV에서 아니, 음악 나와요? 거기서? 네,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스튜디오에서? 거기서 깔아줘야죠. 와 대박이네. 그거 나중에 깔면 또 몰입이 안 되죠. 맞아, 긴장되는 그 음악. 아하. 그렇군요. 뭐 이렇게 좋은 거 나왔습니까 그때? 그때 비싼 거 금액. 나오지 않았나? 최고 금액. 그때 뭐? 2,500인가? 2,500? 아니 마지막 게 2,500이었나요? 그래요. 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2,500. 그 청자 아니 무슨 백자 그 다 비슷하죠, 사실 뭐. 제기 네. 막 이런 거 나왔어. 제기요? 네, 제기. 제기차기 할 때 그 제기? 아니, 제기 그 제사할 때. 죄송해요. 지식이 너무 짧아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로 그렇게 비쌀 수가 있구나. 제기 말이에요. 제기. 그렇죠. 예, 동네 제기 할 때 그 제기 말고. 가만히나 있을 걸 또. 아, 왕호님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부끄럽네요, 조금. 예. 되게 잠깐. 좋아요. 작가님이 유독 이런 무식한 모습이 튀어나올 때마다 유독 좋아하세요. 고등래퍼 모습. 고등래퍼 얘기 왜 나옵니까? 그건 제가 MC고 제가 비록 고졸이지만 아 고졸래퍼 죄송합니다. 예, 고등래퍼는 예. 제가 MC를 예. 한 프로고요. 그래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랩을 하는 프로. 고등래퍼 고등래퍼. 네. 자, 이쯤에서 넉살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해보겠습니다. 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이시아 본명 이지아 1990년생 2012년 치치그라는 걸그룹으로 일본에서 데뷔 국내 활동까지 하고 공백기가 길어지자 걸그룹에서 연기자로 전향 2012년 이시아라는 예명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고요. 드라마 시그널에서 조중근 첫사랑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 이병헌의 어머니로 출연 짧은 블랙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번에 고려 권한 전쟁으로 다시 중국받는 중 작년 1월부터 개인 땡티브를 시작 스타크로부터 고인물로 개인 땡티브를 시작해서 화제가 됐고 게임 중 농락 채팅을 미소로 받아주며 일반 유저를 가지고 노는 고영이 되었고 4월 10일 주연으로 출연 영화 어느새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윤채경 1996년생 2012년 걸그룹 프리트로 데뷔했다가 팀의 최후 이후 카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탈락 플러스 101에서 16위로 탈락 음악 신에서 결성된 걸그룹 시바로 데뷔 프로젝트 걸그룹 IBI로 활동 애플을 데뷔 그리고 지금 배우로 데뷔해서 활동 중인 서바이벌 전문가이자 프로 데뷔로 회사에 비해서 걱정하는 착한 마음의 부채경이자 욕골과 톡침을 빈말이 쏟아진 프로 빈말러이고 혼자 여행에서 혼자 사진 찍고 노는 혼자 놀기 급하는 오늘의 운세 맹신자이며 결혼로망에 있는 사랑에 미친 자 최근 여행에는 도토리 아빠제 출연하며 출연했으며 운동 신지하는 운동 러버이자 커피 없이고서는 아메리카노 러버이고 최근까지 고려관한 전쟁을 통해 연기자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야, 역시 그래요. 이유식과 커피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와. 예, 어머님도 커피를 또 오랜만에 드실 수 있는데 예. 근데 너무 흘리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어제 좀 과음 됐더니 딕션이 좀 예, 예. 속도는 나오는데 뭔가 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퓨리티를 푸리티라고 하지 않나. 아 퓨리티야.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뭐 예. 전달력을 그렇죠. 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멈블로 예. 갔어요. 아, 그 정도였나요? 멈블 아니에요? 아 좀 꽤 나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예. 자, 두 분은 지금 배우로 열심히 활동 중이지만 공통점이 원래 데뷔가 걸그룹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시아 씨도 걸그룹이었습니다. 치치 2012년에 일본에서 데뷔하셨어요. 예. 이때 또 잘 나갔던 노래가
혹시 그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근데 데뷔가 일본이면 일본에서 활동을. 네, 일본에서 활동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국 노래로 그럼 일본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한국 노래를 일본 노래로 바꿔가지고 일본어로도 부르고.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가수와 배우 어떤 게 더 잘 맞으시는지. 네, 가수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 같은데요. 배우가 네. 좀 더 이게 즉각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 바로 입금이 되니까. 아. 네, 근데 이제 가수는 아, 치치 때는 네, 그게 네, 원활하지 네, 않았다. 그 이제 그 투자한 금액은 네. 회수가 좀 돈이 회수가 되고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 알잖아요. 대반대용이 네. 이런 만큼 이제 받지를 못한다 그렇죠, 초반에는 그렇죠. 정산이 좀 쉽지 않다. 정산이 저희가 네,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은 아니었어서 이 분야는 비채경 네. 씨가 제일 잘 알죠. 아우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 모른다고요? 어, 갑자기 왜 모르세요로 갑자기? 다들 한숨을 많이 내. 쉽지 않아요. 그래요. 쉽지 않죠. 어. 채경 씨는 어떻게 해? 가수와 배우? 저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긴 한데 제가 아직 배우는 근데 뭐 많이 안 해봐가지고 조금 더 해본 다음에 이건 대답을 안 될까요? 이번에 해봤는데 어떻게 되게 행복하셨어요? 오, 네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 고충이 있는 거지 모르겠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 아, 즐거웠다. 예. 자, 채경 씨는 프로 데뷔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그룹으로 데뷔를 많이 했습니다. 어, 각 그룹 멤버들이랑은 어떻게 원활하게 지금 단톡방 형성돼 있고? 어, 네. 근데 단톡방보다는 거의 개인으로 더 연락을 많이 개인으로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예, 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디바보다 CIVA님 음악이신 네. 요즘 또 다시 보고 있는데 채경님 나온다니 반갑네요. 그때 CIVA 멤버들이랑 연락하시나요? 어,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자주 보지는 못하고 연락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자, 이시아 씨는 뭐 대박난 드라마들이죠. 드라마 시그널,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드라마 터널까지 세 작품 다 선하고 지고지순한 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게임하고 키배 뜰 때의 이미지랑은 정반대여서 이제 키보드 배틀. 네. 이 어머니 모습이랑 많이 대조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이병헌 씨 아역이 나왔을 때 그 애절한 어머니의 그 한복 입은 모습. 그리고 시그널에서는 조진웅 씨의 그 전 예. 전 여친이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 모습과 너무나 다른데. 어,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본인도 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더 본 모습 같다. 아. 그 댓글에 그런 거 있던데 이분이 유튜브 안 했으면 진짜 이런 분인지 전혀 몰랐을 거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전혀 꿈에도 몰랐을 거라고. 지금은 이제 캐리건 같은 느낌인데. 캐리건 어우. 예. 예. 칼날 여왕. 킵에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지지하는 킵에 잘하는 지지하는 거. 맞아요. 열받게 했을 때. 맞아. 아 제가 근데 원래 좀 잘 받았. 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드리블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제 고인물 형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분들의 드리블 제가 다 흡수해요. 아, 제가 네, 다 배워요. 배우면서 제 머릿속에 있던 게 하나씩 이제 나가는 거죠. 아, 입으로 이제 하면서. 네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중요해요. 훈련을 세게 받았네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그 킥에서 지면 네. 기세가 꺾여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그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남자들의 세계를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군요. 가끔 네. 이제 근데 본인이 긁힐 때 있잖아요. 그죠? 아, 긁힐 때 거의 없는데. 오. 하지만 그 데미지는 입지, 사람인지라. 가끔 네. 이제 있긴 한데 그게 좀 되게 짤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줌마에 긁혔다고. 아줌마를, 아줌마에 아니, 당하셨어요? 게임하는데 어떤 네. 분이 네. 제가 막 게임하면 시앗 좋다고 제가 막 이제 어그로를. 아, 네. 아무튼 뭐 시앗 좋다고 네. 막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시야 근데 나는 아줌마 같더라 누가 이렇게 아줌마 같더라 이래서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제가 시야인지 모르고 하니까 약간 더 덜 받네. 네, 그래서 아줌마 같다 내가
그래서 아 무슨 아줌마지 그래 그 나이면 아줌마지 애써 쿨한 척 그래 그 나이면 아줌마지 했더니 아니 그냥 생긴 게 아줌마 같다고 아니 아 이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바뀌었으면 샷건도 한번 갈겠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돌던데 그래서 아줌마라고 놀려요 자꾸 이거 너무 저 자극적인 짤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그죠 예 마치 네. 욕설인 것처럼 한번 써놓고 네. 받침으로 네. 검정 신발 예 어허. 검정 신발 예 홍재형 신발 검정 신발 아니 이것도 어떻게 알았지 어. 네. 어떤 분이 저 왜 욕 안 네. 하냐고 왜냐면 스타그래프트에서 욕을 많이 하시니까 너는 왜 욕 안 하냐 이상하다 해가지고 네. 제가 아. 이제 예. 한번 내리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더 멘탈을 좀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항상 게임을 하면서 그 또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죠.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 갑자기 그 미소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극지 않았는데 긁힌 그 타이밍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즐거워서. 즐거워서. 네. 아~ 나도 욕할 수 있다. 니 시바 꺼져 시바 하고 이제 님 신발 꺼져 시바. 이렇게. 어, 깜짝이야. 나도 욕할 수 있다. 약간 뭐, 이렇게. 발음 좋으시네요. 네. 어, 난 심지어 지상파에서도 욕할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보여주신 거죠. 알아, 님 내가. 님 신발 검정 신발이요. 네. 자, 보여주마. 벌써 저도 약간 긴장돼. 뭐 키보드 배틀에 네.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긴장이 되지, 갑자기? 그거 듣는 순간? 어. 자, 이 개인 땡튜브 이시아 구독자 수가 24만 명이고, 어, 별명이 고해형. 구독자들이 이제 구독자들을 형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러면 그 저그 유저시면은 당연히 홍진호 씨가 가장 아, 맞네. 위인이겠네요. 아, 네, 홍진호 씨, 예. 아닌가 보다. 아니, 홍진호 씨. 아니, 홍진호 선배님이라 해야 되나, 순간. 아, 저그 선배님? 네. 저그 형. 네. 어, 되게 좋아해요. 그, 아. 네, 그 댓글에도 많이 콩진호님이시라고. 네, 원래는 여기에 진호 형이 자리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3년씩 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됐다. 어, 넉살 씨가 이제 더 오래 했어요. 그래요? 예. 아, 어, 부담되네요. 그러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어디 갈 생각 하지 그러니까 자꾸 뭘 넣어줘서, 예. 그럼 이시아 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저그 플레이어는, 역대 최고의 저그 플레이어는? 일단 진호 형은 아니에요. 홍진호님. 어? 홍진호님입니다. 네. 정말요? 네. 어. 갑자기 지금 급하게 좀. 2등은? 2등도 홍진호님. 완전 2등이래주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네. 예. 아, 그리고 채경 씨는 땡튜브가 없는데. 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그 말도 잘하시고, 빈말 튜버로 금방 뜨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잘하실 것 같은데. 어 아니 그렇지 않아 주변에서 이제 많이 하라고 좀 추천을 받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맞아. 빈말 상담소. 저는 빈말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상담소 좋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빈말이라고 하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힘들고 이제 뭐 좀 지친 사람들에게 비록 빈말이지만 이쁜 말 이쁜 말 상담소 이쁜 말 상담소 어 좋네요 제목 좋아요 그렇죠 이쁜 말 상담소 빛채경 빛튜브 이래가지고 예. 좋다 좋다 빛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이중적 대박인데 또 라이트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서광이 비치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예 역시 역시 네 그래요 역시 이게 바로 아, 보셨죠 바로 이 모먼트입니다 확실히 어 역시 나 적는 줄 알았어. 제 생각에는 이 얘기는 문 여는 순간 다 잊어요. 그렇죠. 문지방 넣으면서 빈말 시작되고. 바로 아, 예. 무슨 유튜브야 이러면서 딱 바로. 자 그리고 윤채경 씨는 그럼 발작 버튼 혹시 있나요? 이시아 씨의 발작 버튼처럼? 나 이거는 발작한다. 이거 나오면 내가 못 참는다. 아니요 뭐 딱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발작 버튼 이런 건 다 있는데. 넉살도 순간 들었을 때 막. 네. 짜증나면 네. 그런 건 있어요. 발작 버튼 많죠. 넉살도 뭐 작두 얘기하면. 아니 그게 뭐 그건 좋죠. 뭐 얼굴이 못생겨졌다는 둥, 뭐 살이 좀 쪘다는 둥. 누가 그래요? 와이프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살이 좀 쪘다는 둥. 아~ 뭐. 예. 근데 윤채경 씨 혼자 놀러 다니시네요. 혼자 네. 여행 사진 찍으시고. 맞아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십니다 또. 근데 이거 혼자 찍은 게 아닌데. 혼자 찍은 거예요. 뒷모습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게 되게. 제가 사진은 너무 찍고 싶은데 혼자 가면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셀카봉을 가져가가지고 휴대폰을 두 대를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설치를 해놓고 하나는 이제 핸드폰 하는 척을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투스 이거 예. 그 이 뒷모습은 설치해놓고 그럼요 그럼요. 이건 각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옆에 사진은? 이것도 다 흙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 이게 삼각대를. 지금 바닥이 모래예요? 모래예요. 흙. 흙에 왜 굳이 이렇게까지
아유, 왜 또 이쁘게 잘 찍었는데 그렇게 또. 바이오 로봇을 쓰면 되는데. 바이오 로봇. 인간 아, 쓰면 되는데. 바이오 로봇. 뭔가 했네요. 어, 그런 게 나왔나 했네. 그렇죠. 너무 찍고 싶은데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아무도 찍어주질 않더라고요. 와, 대박이던데 진짜 이렇게까지 찍던데. 흙에 묻어놨다. 네. 이거 파묘나 아니냐고. 세상에. 예, 파묘나 아니냐고. 파묘라뇨. 그래요. 무서워. 네, 혼자 여행 다닐 때 꿀팁 혹시 있나요? 꿀팁. 꿀팁? 저는 무조건 일단 삼각대를 들고 다녀요. 아, 내 사진이 남는 것이니까. 네, 뭐 어디 굳이 올리지 않아도 나중에 저는 그 사진첩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하. 그 사진을 잘 안 지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습니다. 아, 그래요? 좋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혼 로망이 있나요? 결혼 로망. 언제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그 땡튜브에서 이제 채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도 이렇게 됐대요? 어떤 결혼이 제일 로망이에요? 꿈꾸는 결혼? 아니 모습. 저는 일단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고요. 아, 네. 비가 와도? 아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야외 결혼식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아, 그렇지. 비가 올까봐. 날 잡았는데 네. 비가 와버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벌써 사람도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도 있어서. 아하. 어떤? 그 약간 실크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제 SNS를 너무 많이 봐서 알고리즘이 다 지금 웨딩드레스에 알고리즘이 다 웨딩드레스인 네. 걸그룹이 있다. 근데 좀, 예, 뭐 드레스도 좋고 뭐 식장도 야외도 좋은데 사실 걱정할 게 앞선 게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 좀 좀 침울해지네요. 네. 결혼 선배잖아요. 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34까지 결혼 못하면 나는 솔로에 출연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얼마 남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 남았죠, 그래도. 저 5년 남았어요. 5년? 네, 5년. 얼마 안 남았네요. 나는 솔로 출연해야 되는 건가? 아, 이시아 씨는 출연, 그래요. 아, 나는 솔로. 넉사 씨가 결혼의 단점을 알려주세요. 단점만. 이런 건 꼭 저를 시키더라고요. 네. 뭐 가족 얘기는. 네, 단점만, 단점. 장점은 뭐 알겠고. 장점을 뺀 나머지가 단점이죠, 이제. 단점이라는 것은. 단점은 없어요. 방금 동태는 돼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뭐 집에 웬 사람이랑 같이 이제. 웬 사람? 네. 안 사람이랑 웬 사람? 사람이 예. 가지 않고 계속 있는 느낌인데. 아,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네. 왜 계속 계시지? 이렇게 되는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좋죠.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 공간이 또 한정적이고 집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장점도 많지만, 이제 뭐 단점은 거의 뭐. 사실 뭐 좀 싸우기도 하고, 예. 예, 아니 단점은 없어요. 맞아요. 예. 좋은 남편. 결혼하십시오. 아, 예. 혼자 있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침울해졌죠, 분위기. 아 이상하네 오늘. 예. 아하. 성실 씨 오늘 문단속 예정이라고. 이시아 씨는 영화 은하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3일 뒤에 개봉합니다. 4월 10일 개봉인데. 맞아요. 영화 소개를 또 해주신다면. 아, 영화 은하수는. 네네. 이제 은하랑. 동훈이랑 은수라는 세 명의 3인조 밴드가 점점 이제 불완전한 그런 밴드에서 점점 더 이제 완성되어가는 밴드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음악 영화예요. 로맨틱 코미디 음악 네. 영화. 로맨틱 코미디 네. 영화. 로코 음악. 네. 근데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아서 예. 보러 와주시면 예. 우와. 정말 그럼 악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악기를 뭐 좀 연습을 하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보컬이요. 다행이다. 네. 그럼 은하 역인가요? 동훈 네, 역인가요? 네. 저 은하예요. 은하. 네. 다 은이 들어가는 3인방이네요. 맞아요. 동은, 은수, 은하. 네. 노래를 또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아, 걸그룹 출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하진 않고. 아니, 뭐 제가 잊었어요, 그걸. 제가 잊은 게 아닌데, 왜. 가수 출신이라고. 예. 그래도. 예. 소리는 좀 돼요. 소리는 좀 돼요. 네. 아, 가만 보니까 일단 자신감이 항상 충만하시네. 좀 뭐 잘합니다, 예. 좋다, 좋다. 세상 살다 보면은 약간 네. 또. 네, 그렇죠. 어허. 그러면 이 영화 천만 공약 뭐 이런 거 혹시. 예, 천만 공약하면 해가지고 천만 천만 가면 대표님 몇 번 더 나와주시겠다. 천만 대표님 왜 나와야 돼? 몇 번 더 나와주시겠다. 몇 번 더. 예. 이게 저점 풀매수라고. 아 지금 막 지금 걸어놔야 지금 이제 돼. 시작하시기 때문에 맞아. 지금 걸어놔야 돼요. 한 세 번 정도 어떠세요? 천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천만 간다고 보시는 거란가 보네. 그렇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지.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아니 나올게요. 천만 되면 나온다. 한번 네, 나갈게 나. 한번 그렇게 합시다. 네. 예. 게임 한번 안 하고 나갈게. 그래. 뭐. 세 번이라고 했다가는 아우.
그 꿈도 못 꾸지. 예. 자, 이제 채경 씨는 네. 꼭 맡고 싶은 역할. 오, 사실 뭐 뭐든 하고 싶은데 약간 막내딸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막내딸 아, 잘 어울린다.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 이런. 막내딸. 네. 오, 잘 어울려. 그래요? 잘 어울린다. 형제가 혹시 저 외동딸이에요. 아. 외동딸은 이제 맞딸이자 막내딸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왠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왈가닥 스타일. 채권자 역할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나요? 혹시? 채권자요? 예. 어, 근데. 채권자 역할이라는 게 있어? 항상 비채경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채무가 아닌 채권자로. 아, 역시. 갑질 한번 해보겠다. 어. 너무 재밌을 것 추심 전문. 그러면 약간 갱스터 스타일, 갱스터 아닌가요? 약간. 어허.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해볼 텐데, 오늘의 운세. 채경 씨가 네. 오늘 운세 어떻습니까? 오늘 대박일세라고 나왔습니다. 대박일세. 네. 본인은 대박이다. 네, 써 있었어요. 제 운세 정확히. 어디서 봤어요? 제가 운세를 두 가지 어플로 보는데요. 네네. 그 둘 중에서 좋은 거를 믿어요. 근데 한 가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버렸고요. 있나? 버렸다. 네, 대박일세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선택이 되는군요. 네, 제 마음이에요. 강한 사람이야. 어, 좋네요. 예. 어, 운세도 거의 빈말, 그죠? 좋은 걸로. 예. 좋은 녀석으로. 예. 자, 그러면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의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이 너무 웃기다.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금 들려요. 아, 다 들려요? 예, 요거는 들어가요. 무슨 말 하고 싶으신데요? 아니, 그냥 여기다. 아, 뭘. 아까 근데 진짜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앞에 뭐라고 하신 거죠? 님 신발, 검정 신발이요. 아, 그 앞에 뭐 되게 강하게 발음하셔가지고. 꺼져, 씨. 그러니까 아니요, 받침을 신발, 없이 검정색, 받침 없이 위에 것만 먼저 아, 쓰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 이시아 씨 욕도 할 줄 아는구나 아, 무섭다 이랬는데 님 바로 신발 다음에. 검정 신발이었다 네 덤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룰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지목대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대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의 백상, 2차의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가보시죠. 기대가 되네요. 프로 빈말러와 프로 게이머. 네. 그러면은 시아님은 마피아가 자기가 되기를 원하시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뭘 모르겠어. 제가 모르겠다고.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아, 봐주시면 제발.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을 테니까 마피아라고 너무 표정 관리 못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주제가 기네요. 자, 공통 주제는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예.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 코스를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짜본다면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 코스를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짜본다. 예. 유부남도 데이트 코스라는 말을 쓰나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유부남은 뭐 금지됐습니까 데이트가? 그러니까 뭐 다른 용어가 혹시 있나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데이트 코스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성재형에게 되게 좀 뭐랄까 불리한 주제네요. 아 근데 저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는 잘 알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가 데이트 코스는 잘 알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은님이 갑자기 탁, 그렇게까지 쳐다보시는 거죠? 어, 바로 탁 저를,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짓으로, 너구나, 이럴 때. 종이는 잘 숨겨놔야 돼요. 이따가 나중에 신분 네네. 발표할 때 펼쳐야 아, 돼가지고. 데이트 코스. 데이트 코스.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요거는 나가고 있 공식 녹음은 안 되고 있지만, 아. 이분들은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아. 예. 노인의 해안. 오래 살아서 코스는 잘 알죠. 안 나가면 뭘 말할? 안 나가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약간 물어보시는 게 게임마다 중간에 단타 같은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왜? 여배우는 아니 저 나가고 있나요? 나무 젓가락 좀 이럴 것 같은 느낌이야. 나무 젓가락 좀. 아니 너무하네. 무슨 욕하시려고? 자꾸 욕하려고. 톤 만나면 욕하시려고? 지금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예. 안 대피고 합시다. 에이! 에이! 아, 재밌다.
고려 거란 전쟁 찍을 때가 여름이었나요? 겨울이었나요? 다였어요. 1년 거의 1년 촬영해가지고. 네. 스케일이 워낙 여름에가 더 힘든가요? 겨울이 더 힘든가요? 둘 다 힘들어요. 여름은 근데 이제 땀이 나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겨울은 추워도 뭐가 안 나오는데 여름에는 이제 더우면 이제 땀을 흘리니까 메이크업을 고쳐야 되니까 옷도 이제 계속 젖으니까 정신 엄청 젖어. 겨울이야 그거는 수정은 안 하니까 그나마. 네네. 근데 겨울은 저 동상 걸렸어요. 맞아 진짜 추워서. 최근 동상 걸렸어요. 동상 어디? 얼굴이랑 발. 아니 그때 우리 야외 촬영 있었는데 겨울이야 추웠는데 사람들 진짜 다 안에 지금 옷을 다섯 개씩 입어요. 무슨 핫팩을 10개씩 20개씩 네. 지금 근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온 거야. 아 이거 몰랐다. 아, 핏이 안 좋아. 죽어. 핏이 안 좋아. 네, 옷핏 네. 때문에. 그거 너무 또 두꺼운 거 입으면 또 안 되고 하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붙이는 핫팩도 안 했어요? 네,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저는 막 20개씩 붙이는 건 상상도 못 해서. 아, 막 20개? 그렇지. 무신이에요? 아니, 무신이에요? 아니 진짜 살고 봐야 돼. 무인이에요? 무인?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 네. 갑옷이네. 핫팩 갑옷. 근데 여기 동상 걸렸으면 엄청 힘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가 빨갛게, 빨갛게 살았어. 아니 옆에서 언니 저 발꼬락이 안 움직여요. 안 돼 안 돼. 아 신발도 발꼬락이 안 움직여요. 그거 신어야 돼요? 네 벗었는데. 방한 네. 반에 그런 게 기모가 네.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동상 걸리면 진짜 고생해.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 벗은을 신으니까 네. 발가락이 이렇게 다섯 개가 붙어있어서 쪼이는구나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뗐어요 나중에. 병원 갔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얼굴 때문에. 아 붙어있는 발가락 하나씩 뗐어요? 네 그거 떼서 이제 그 차 엉뜨 틀어가지고 발 올리고 이렇게 놓아주셔야지. 아유 진짜 크게 배웠네. 네. 사극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살라고 다 입는 거야. 누가 뚱뚱해 보이고 싶어서 입긴 해서 살라고 입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먼저지. 많이 깨우셨나 보네. 아니, 방송 보니까 갑바가 장난이 아니야. 아, 비방용 용어 막 나오네. 갑바. 떠바리. 그러니까. 얼굴에 갑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는 오늘 아, 네. 너무하네요, 형. 형이 할 얘기는 안 돼. 얼굴에 예, 핫팩을 붙여. 서로 얼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예. 우리. 아 진짜. 아, 뭐였지? 데이트 코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통 주제는 이따가 다시 띄워드릴 거예요.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얼마 전까지 고려 거란 전쟁에서 원정왕후, 원화왕후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키베뜨는 고혜영, 그리고 빈말하는 프로빈말러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 배우 이시아 씨, 윤채경 씨, 그리고 여배우들의 스타, 예, 아최랩,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 씨도 마피아 게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좀... 과하네요 확실히 여전히. 오늘은 머리가 좀 뭐랄까 진짜 넉살 안톤시거 머리가. 왜 안톤시거로 갑니까? 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예. 좀 애매한 길이가 진짜 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조금 이제 뭐 정리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긴 한데.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죠.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마피아는 그. 지시어. 그렇죠. 마피아에게만 있는 그 단어를 한 번은 입 밖에 내셔야 되고요. 네. 1차 지목 직전까지가 이제 기한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통 주제. 자, 데이트 코스 구체적으로 한번 짜본다면. 네. 아니, 근데 저, 자. 이세아 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예. 네. 정말 눈을 되게 빨리 돌리세요. 옛날에 그 이경규 형님이 하셨던 별개 물어봐처럼 눈을 계속 싹싹싹싹 좌우로 계속 너무 빠르게. 예. 아유, 이게 눈으로 스캔 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네. 네. 금방금방 빡빡하시죠. 그렇지, 그렇지. 눈맵, 눈맵. 아, 그렇지, 예. 눈이 아이맵이라고 해요, 아이맵. 네. 예. 자, 그러면 넉살 씨부터 지금 유부남이지만. 네, 전가요? 꼭 해보고 싶은 의전 코스. 저는 근데, 너무 좀 뻔하지만, 놀이공원을 좀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어요. 놀이공원? 예. 땡땡월드. 예. 정도. 왜냐면은, 가면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왜 아시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옛날에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돈을 버니 이제 가기에 좀 너무 불편하고 아. 그래서 좀 땡땡월드를 좀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 아 놀이공원 가가지고 이제 줄 서 있으면 사람들이 독살이다 뭐 이렇게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으세요 할 때 역시 불편하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아, 저는 이제 학생들이 귓속말로 해야 될 얘기를 되게 크게 해요. 아, 진짜요? 넉살 아니야? 어? 넉살 아니야? 막 이렇게 복덕방 아저씨들 아니에요? 넉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예. 작업실 지나가는데 좀 친구들이 한 4명에서 지나가면서 야 넉살 아니야? 이러는데 그걸 귓속말로 해야지 그걸 저한테 야 넉살 이렇게 반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의 타겟이 잘 돼요. 그런 캐릭터인지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예, 힘들지 않을까. 어, 작두 이런 사람 없어요? 작두는 없어요. 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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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두. 작두는 없고 네. 넉살로 대부분 잘 아죠. 어, 이은영 막 이렇게 없어요? 아이. 없어요? 은영 이은영 씨 아니야? 이런 사람 없죠. 에이. 그러니까 네. 속삭이는 말로. 아니. 아니 선생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놀이동산 가고 싶다? 예, 네, 뭐 구체적으로 추러스도 먹고 싶고. 오, 추러스 하나 나왔습니다. 뭘? 바이킹도 타고 싶고요. 바이킹. 네. 그 동선이 어떻게 돼요? 가자마자 뭐부터 타는 스타일이에요? 추러스부터 먹어야죠. 추러스부터 입에 물고 시작한다? 네. 왜냐하면 그게 거의 입장권이나 같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엄청나게 달달한 거 하나 먹고. 혹시 머리띠 하나요? 동물 뭐 아, 동물 기다린 거? 그거 사막요기 뭐 이런 거. 해보고 싶긴 한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너무 저 아무거나 갖다 붙이네.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진짜예요. 재경 씨 그 정도로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무슨 아, 동물 추천해요? 저요? 네. 요즘 뉴트리아 뉴트리아 뉴트리아가 어딨어요? 괴물쥐? 너무하네. 어, 닮았다. 아예. 어? 키보드 맨 뉴트리아 닮았다고요? 뉴트리아 머리띠가 없지 않아요? 아, 있죠. 안 되면 되지, 넉살 위해서. 아, 지현님은 보통이 아니에요. 정신을 그냥 멘탈을 그냥. 키베 뜨는 분이라니까요. 아, 닮았다. 키베 뜨는 분한테, 예. 저도 지상파 토크는 너무 순한 맛이죠. 저도 해보려요, 그러면은. 어, 아, 해주세요. 어, 아줌마 합니다, 저도. 아, 시아줌마. 시아줌마. 뉴트리아? 나도 다음은 못 살아. 네, 그래서 뭐 좀 놀이기구를 원래 좋아해서 싹 한번 돌고 싶다. 아니면은 저기 가고 싶어요. 저기 에버 땡땡. 그 사파리 같은 것도 좀 타고. 사파리. 동물. 네네. 동물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 애기가 있으니까 같이 타면은 엄청 좋아해요. 애기가 동물을 또 같이 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뭐 요즘 놀이동산은 진짜 가면은 아직도 뭐 많죠 사람. 뭐. 데이트 코스로는 영원한 코스죠. 아, 롯데 예. 롯데 땡땡이. 네. 아, 잠깐만 롯데, 롯데 땡땡이. 잠깐만 안 됩니다. 땡땡월드라고 해야 돼. 땡땡월드. 아, 죄송합니다. 아, 최소한의 방패 롯데월드. 롯데월드. 예. 아, 갈수록 좀 아, 이게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상파 아무래도 사실 심의가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저희한테까지 오지 않아요. 심의 넘긴 거 있나요? 많이 넘겼죠. 뉴트리아 신발 꺼져 신발이 어떻게 심의를 넘겠습니까? 어떡해요? 심의 바로 그냥 테이블에 올라가죠. 어떡해? 아, 근데 여기 그 태경이 그룹 이름 시바 CIDA라고 했죠. 그래, 시바 아니 시바. 예, 근데 이제 PD님 정장 다녀야겠다. 오랜만에 세탁소에서 찾아와야겠는데. 정장 얼마 전에 입었어요. 저희 저희 지나가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SBS 오. 밖에 현판 제 얼굴. 얼마 전에 상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맞네. 저걸 사회를 직접 봤습니다. 방현 PD가 사회를? 너무 기습 자랑했나요? 아니 맞다. 뭐 축하한다고 얘기하려는 까먹었네. 자, 그러면 놀이공원을 가보고 싶은 넉살의 데이트 코스. 놀이공원. 예. 자, 그러면 채경 씨 결혼 로망이 있으신데 데이트 코스 로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제 뭐 남자친구랑 카페 데이트 같은 거 해보고. 지역은? 지역이요? 예. 이거 뭐 있을까? 요즘 뭐 연남동 이런데? 연남동 카페. 예쁘잖아요. 어제 갔다 왔거든요. 사진을 같이 찍고. 네, 사진 찍고 이제 카페 가서 제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커피 마시면서 또 현관등 잘 드는데 가가지고 현관등? 사진. 아니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시아 씨 무섭네. 이렇게 근데 얼굴을 들이대고 얼굴 들이대고 귀에다가 현관등. 퍼거슨 감독인 줄 알았어요. 총이 있었다면 발사했을 거니까. 만약에 총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러니까. 카페 데이트. 카페 데이트 너무 하고 싶어요. 형광등 좀 특이하네요. 그죠? 조명도 아니고. 조명이 형광등.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형광등. 형광등이 과연 GCR로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다. 조금 갑자기 어렵잖아.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카페 데이트 좋죠. 이시아 씨 밀착 취재 잘 봤어요.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재현 씨에게? 없어요? 네. 범인이 벌써 보이나요? 대충 알 것 같은데. 언니 근데 잘 들어봐야 돼요. 선배님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니요. 더 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제 의심 가는 사람은 한 분 계시긴 한데. 한 분. 벌써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왔다. 턱으로. 근데 진짜. 없는 거 아닌가? 맞죠. 그렇죠? 아니 송재형은 뭐 말만 할 때마다 턱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한 명은 있는 거 같은데. 턱가락질은 기본이죠. 진짜.
자, 그러면 이시아 씨의 데이트 코스 로망. 아,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요. 아, PC방. 너무 네, 좋다. PC방에서. 네. 그게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데. 땡땡 먹으면서. 아. 컵라면도 좀 땡기고. 남자들은 거의 이 얘기 들으면 미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털어버릴 건가요? 아니면 좀 져줄 건가요? 아우, 무조건 털어버려요. 아, 남친을 털어버리면서? 네. 네. 남친이 홍진호만큼 잘해요. 그래서 날 털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길 때까지 계속. 데이트 맞아요? 이길 때까지 약간 계속. 데이트 맞아요? 프로게이머 훈련. 수련 아니에요? 수련? 그렇군요. 야, PC방 데이트 좋지. 그럼. 아니, 그러면은 저 다른 게임도 좋아하세요? 다른 게임 제가 그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땡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뭐 크레이지 아케 땡땡? 그거 옛날에 그... 아, 그분의 몰아버리는 스타일이시구나. 예, 보통 아, 그거, 앞부분을 예. 지우는데. 물풍선을 네. 놔가지고. 네, 그거 네. 제가 고수였거든요. 아, 그래요? 완전 진짜 초고수. 아, 아, 그래요? 네, 제가 날라다녔어요. 와. 그래요? 네. 그 검증할 방법이 없지. 네, 진짜로. 그것도 땡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조만간 한번 올려보려고. 오. 그거, 네, 그거는... 네. 최초 예고인가요? 네. 카트 타는 것도 잘하시나요? 카트는 안 타봤어요. 제가. 손으로만 네, 탄다. 네. 아, 보니까 게임 하나 오래 하시는. 맞아요. 원래 크아를 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하다가 성인 돼서 이제 스타로 갈아탄. 아, 그러니까 오히려 크아가 먼저 좋군요. 네, 게임들이 다 네네. 조금 연식이 있어요. 다 조금 예전에 네. 발매된 게임들인데 오래 하는 거예요. 하나 파면 끝까지 하는 타입이시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맞아요. 게임 두뇌가 이미 타고나신 건데. 진짜. 피지컬이 네, 좋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게임을 잘했어요. 어릴 때 했던 네. 게임은 뭐예요? 크아. 아직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네. 아, 하나만 하시는구나. 네, 하나만 해요, 저는. 와. 네. 그럼 못 이기지. 그래야 돼. 네, 하나만. 무지개 장갑이셨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무지개 장갑? 그거는 카트인데? 그건 카트. 아, 저는 어, 카트. 그건 아니고. 어, 이거 계급이 어떻게 되죠? 뭐. 거의 만렙 직전까지 그것도 아, 이제 아, 그 레벨 올리는 그게 있어요. 아, 이제 그 약간 예. 거짓말로 올리는 어. 그게 있어요. 거짓말. 레벨업하는 방이 따로 있다. 아, 네. 아, 아, 근데 잘 본인은 오로지 실력으로 아, 만렙까지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서. 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현실감 있고 재밌네요. 예. 예. 실력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오락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데이트 코스. 아, 그럼 진짜 데이트 코스로 하는 오락실. 네. 예, 뭐 인형 뽑기도 있고 뭐 두더지 잡기도 네. 있고 농구 네. 던지는 것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뭐 그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 그 하키. 에어 그거 어. 에어 하키 네. 그것도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이런 건 게임을 안 쳐 준다. 어, 네. 오로지 키보드가 있어야만 한다. 네. 키보드. 어. 네. 그러면 그, 남자 친구랑 대화는 되게 뭐 채팅으로 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 어이가 없네. 그게 아, 편하죠. 네, 채팅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남친이어도. 네. 어, 지뢰찾기는 게임으로 쳐주시나요? 아, 너무 옛날이잖아. 아니, 그냥 어느 정도를 게임의 범주로 보시는지. 아, 지뢰찾기는 그거 진짜 옛날에 그것도 했어요. 지뢰찾기도 했었어요. 어. 잘하셨어요? 네네. 네. 그것도 그냥 초등학교 때. 몇 그렇지. 네. 축구 게임은 전혀 안 하시나요? 축구 게임도 했었어요. 오, 어, 어떤 거를? 피파인가? 피파를 피파인가라고 하긴. 근데 많이 나왔어요. 잠깐. 예, 예. 약간 그 예. F4 게임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 진짜 게임을 좋아하시고 PC방 데이트를 한다. 그렇죠. 진짜 로망이다 이거는 최고다. 그렇군요. 저는 데이트 코스 꼭 해보고 싶은이라고 하니까 꼭 안 해본 걸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딱히 안 해본 게 없어가지고 우와~ 네.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근데 아까 혼자 해보는 거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가상 데이트 아 가상 데이트 그러니까 혼자 한번 돌아본 거죠 아~ 예 혼자 돌아 갑자기 허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아 허 아, 여기다 AI 여자친구가 대화하면서 아, 여기다 액션캠 꽂아놓고 예 허 한번 보시면은 예. 아닙니다 아무튼 같이 갔던 데도 있고 뭐 혼자 가본 데도 있고 그런데 역시 데이트 코스 중에는 최고는 자연이다. 자연으로 가야. 사람이 가장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역시 연식이 나오네요. 가장 네. 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드라이브 코스로 이제 다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충청도 지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예. 왜냐하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도 바다 쪽으로 하면 사람이 무조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 일단 좀 멀어요. 예. 그리고 차로 갔을 때 갈 때까지는 뭐 몰라도 근처에서 이제 뭔가 파킹해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건 충청도 쪽이다. 충청도. 아 괜히 영어 썼네요. 주차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파킹 주차인지. 네. 왜 아, 저보면서 주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계략일 네. 수도 있어요. 주차를 계략이냐. 얘기하려고 지금 이미 파킹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아, 파킹 해놓고 주차다. 네. 아, 파킹으로 오. 비호감 지수 한번 띄운 다음에 네, 주차를 네, 내가 네. 꺼낸다. 네. 제가 그 정도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도 쪽은 그 단양팔경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단양. 예, 그래가지고 그 산세 느낌이 강원도랑 달라요. 아, 네,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다. 예쁜 데가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거기에는 또 먹을 데도 은근히 많아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적어요. 차로 얼마나 걸리죠? 단양으로 한다면?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예. 제가 전주에 이제 중계를 많이 가졌습니까? 네. 근데 전주 갈 때 항상 그쪽으로 국도로 빠져서 다니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길도 있고. 사계절. 아, 그래요? 예. 그렇고요. 예. 의심스러운 거 투성이네요. 어디 가요? 진짜 선배님 진짜 네. 마피아예요. 아니, 아니 어디가? 너무 예, 의심스러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네. 일단 자연. 자연이요? 너무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차, 드라이브 코스, 충청도, 뭐 전주, 뭐 강원도. 넉사 씨가 좀 걸러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파킹과 파킹은 파킹이다. 이게 조금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영어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누가 파킹을 뽐냅니까? 그리고 저를 보면서 예? 파킹이란 단어 가지고 마운틴이라고 뽑는 사람 있어요? 예? 가능하죠. 배성재라면 가능하죠. 나는 파킹이란 단어 쓴다. 이런 아, 오늘 발레 파킹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발레 파킹 발레 파킹 한번 요청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아. 네, 아,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그래요. 주차 네. 의심스럽습니다. 주차. 네. 아, 네. 뭐 좋죠, 뭐 단양 아 좋죠, 뭐 이쁘죠. 그래도 사실은 형광등이 근데 저 가장 조금 조명이 생각이 안 났을 뿐이에요, 손님. 손님? 아, 손님. 손님 뭐? 손님? 재근 씨 오늘 제가... 요즘 따로 일하는 데 있어요? 손님이라고. 네? 요즘 일하는 데 있어요? 손님. 손님 형광등이 생각이 났어. 이라시아이 마세라고 하십니다. 아, 재밌네요. 어, 손님 아니야? 어, 지시오가 손님? 오, 이거 지능적이다. 그러면 저 진짜 똑똑해요. 저 이거 안 해도 돼. 자, 시아 씨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데. 네. 누가 마피아 같으세요? 저 아니에요. 철경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뭘 봐서 아닌 것 같으세요? 그 눈빛이. 눈빛이 진실되다? 네. 그러면 저랑 넉살은 눈빛이 어떻길래? 네, 제일 썩고 여기 불투명한 눈빛은 누군가요? 아, 넉살 눈빛이 안 좋긴 하다 근데. 에이, 예. 형은 눈이 안 보여. 뭔가 이제 그 이렇게 조명들이 있으면 네. 반사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아, 저는 안광이 예, 있다는 다 흡수해요. 얘기를, 아, 무슨 블랙홀입니까? 그러니까. 왜 흡수를 해요? 저 안광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까 근데 누굴 의심하셨어요?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셨죠? 이시아 씨 의심을 주저하면 본인이 마피아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씨는 뭔가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얼굴이 안 보인다? 얼굴이 안 보인다? 얼굴이 이렇게 제가 뭐 이 공간에 이렇게 얼굴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얼굴을 제 얼굴이 뭐 건물이에요? 네, 얼굴이 안 보인다? 제 얼굴은 남양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성이 아니 화면으로 보세요 화면으로 얼굴이 잘 안 네. 보인다? 얼굴이 제일 큰데 안 보인다 넉살님 같은데 네. 아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정해놓고 하셨죠. 아니 그냥 네. 왜냐면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왜냐면 이제 얼굴을 잘 못 봐서 제가 뭐 피카소예요? 얼굴 여기다 쏠려 있습니까? 예? 네? 제가 가잼이에요? 바로 옆인데. 아니 꼴보기셔서 안 본 것 같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뭔가 그 눈빛이 아니 눈빛이 조금 탁하죠 탁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시어를 보셨을 때 뭔가 살짝 긴장했는데 살짝 긴장한 그 눈빛이 이 라디오 때문에 긴장하신 건지 아니면은 마피아라서 살짝 이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눈빛이. 넉살이 라디오에 긴장할 리가 없어요. 살짝 긴장하셨고 예. 매번 매 순간이 긴장하는. 아 그리고 막 제시어 얘기하는 순간 오셨을 때 목이 살짝 타시더라고. 약간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약간 이런 표정이 살짝 붙였는데 아니 이런 표정이 어디 있어? 프로게이머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건 나를 특정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네. 제가 근데 눈빛을 잘 못 봐서 지금 좀 보세요. 아예 보고 있잖아요 시아님을. 배성재 씨가 아이시아님 보고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좀 네. 표정에 약간 변화가 살짝 있었다 눈이. 근데 철경이는 없었죠. 그냥 계속 그냥 맞아. 이런 아니에요. 아니야? 전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파악하시는. 네. 성재형 좀 보세요, 제발. 스캔 뿌리세요. 네. 네. 근데 넉살 씨가 그렇죠. 아니 뭔가 약간 오. 눈빛이 네. 좀 보셨을 때 조금 약간 좀 변했어요.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 여기서 이제 아예 아니에요. 저의 소신을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넉살이 몰리고 있어서 쌤통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넉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닌가 보다. 어? 그럼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윤채경 씨 같습니다. 왜 항상 왜 저예요? 네? 꿈에 맨날 저라고 해요. 마피아 마피아 맞지 않았나요? 네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가? 예, 채경님을 하게 할 수 있죠. 예. 예. 자, 채경 씨의 그 어쨌든 그 제일 금기시되는 게 쪽지를 네. 다시 보는 행동인데. 아, 그거는 거의 예. 사실. 채경 씨랑 시아 씨가 두 분 다 한 번씩 다시 보셨는데. 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오늘 주제 자체가 좀 너무 길어서 다시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참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넉살은 아닐 가능성이. 전 진짜 아니에요. 예. 그럼 아닌가 봐요. 아, 전 중간에 아니. 저희가 토크를 잘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잘하는 느낌이 전혀 아닌데. 아니 10분 아니, 동안 예. 저를 그렇게 두드러 패시고서 성재형 말 한마디 아닌가 봐요. 이거는 좀 예. 형광등이 잘 켜져 있는데 보통 형광등은 맞아, 얼굴이 형광등이 좀 수상하긴 했어요. 셀카 많이 찍으세요? 어 많이 찍죠. 형광등 조명이 원래 좀 안 좋지 않습니까? 형광등 조명이 근데 좀 잘 나오긴 해요. 그래요? 그러면 하얗게 나오던데. 그러면 채영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 전 손님이 좀 걸리는데. 손님? 아, 손님. 아니, 손님. 아, 손님. 아니, 선배님, 손님. 진짜 그거는 아, 지능적이다. 발음이 샜어요, 순간적으로. 지시오가 손님. 저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언니 네?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말이 하신 게 없어요. 아니, 이시아 씨 가능성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어우, 왜요? 네. 아니, 왜냐면 쪽지를 다시 봤기 때문에. 쪽지는 네. 다시 보면 마피아예요? 보통 지시오를 까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 또 봐요,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주제가 너무 길어서 맞아 나도 근데 주제가 너무 길어서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많이 길긴 네. 했어요 예.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 두 번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마피아 아 그래요? 왜 보는 거지? 진짜로? 제시어 때문에? 네. 근데 거의 어, 맞불 작전 그래요 단어가 뭐가 나왔어야 되나 어, 오늘 근데 채경님 아니면 진짜 힘든 판인데 왜요? 추러스. 추러스. 추러스는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요. 단어가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쉬운 단어가잖아요. 그렇죠. 추러스라든가. 네. 아, 되게 일상적인 그렇죠. 단어가 일상적이고 두 글자에서 세 글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동물? 두 글자 세 글자. 에이. 동물. 동물로 약간. 나왔으면 넉살. 뉴트리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예. 카페 이런 거. 아 형광등이 제일 근데 의심스럽긴 해. 아니 저는 근데 배성재 선배님이 예. 너무 많은 걸 얘기하셔서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 좀 쓸데 없이 말을 하셨네. 쓸데 없다고요? 저는 정말 정제된 말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쓸데 없 방송에 못 쓸 말이 많다. 얼굴도 좀 심해하고. 많이 하시긴 했어. 예. 강원도 단양. 단양. 근데 아, 왜냐면은 약간 건데. 지명은 잘 안 나오고 명사가 딱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제가 했던 추러스, 형광등 뭐 이런 것들이 사계절. 사계절. 제가 사계절 아, 충청도는 사계절 아름답다. 네. 그래요. 야, 오늘 쉽지 않은데. 근데 뭐 다른 힌트 없어요? 이걸로 다른 거 없나요? 힌트 없어요. 이게 이제 촉을 네.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촉으로 그냥 맞춘. 제가 예. 평소에 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아니라서. 아는데 평소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군요. 아니 평소에 친한 분들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 네. 채팅치거나 게임하는 성향 이런 거 보고 네. 상대방이 어떤 계층의 사람일 것이다 딱 보이시나요? 아 느낌이죠. 남자일 거다 여자일 거다. 아, 그럼요. 남자일 거다 여자일 거다. 10대다 20대다 30대다. 아, 진짜로? 어 그래요? 신기하다. 사는 지역도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어 그래요? 그 정도 촉이 있는데 우리 모르겠다고요? 넉살님이라니까. 아 넉살씨 어느 동네 사는 것 같으세요? 그래요. 서울에서. 말투 딱 보고 어떤 거 말투. 같습니까? 서울의 어느 지역 말투다? 남양주? No. 마포 쪽일 것 같아. 남양주. 어? 마포?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윤채경이 아, 오히려. 뭔가 마포상이에요. 마포상? 마포걸레, 마포걸레. 어, 아이, 마포, 마포걸레가 뭡니까? 마포구 맞아요, 진짜. 마포예요? 뭔가 마포 느낌 나요. 마포상이다. 마포구청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집이. 아, 우와. 오, 와. 세상에. 어, 너는 그럼 마피아 누구 같아? 마포상, 펩. 저는. 저요? 왜? 네. 왜? 왜냐면 너무 의심스러운 단어들이 일단 많아요. 주저리 뭐가. 주저리. 저 MC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다고 하질 않나. 주저리라고. 뭐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말 중에 뭐
의심 제일 의심 가는 단어는 파킹은 주차. 파킹 주차. 왜냐면 파킹 주차 뭐가 틀린 말입니까? 파킹 네 거로 주차. 네? 어 이렇게 해서 틀려요? 뭔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증거도 없이 이렇게. 이게 증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안 돼요? 아 이분들은 무조건 저를 까는 분들. 아~ 제 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요? 오늘 보면은. 원래 되게 날카로운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거 얘기했어. 근데 오늘은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이번 어. 잘하고 있는 거 마피아. 애매하면 배성재라는데. 어? 그렇죠. 애매하면 성재형 그다음은 저죠 뭐. 그렇죠. 살찐 사람부터 죽이자. 보통. 아유 그거를 읽으시네요. 어. 그런 걸 없는데. 어. 있어? 살찐 사람부터 죽이자. 어. 조건이나 밸런스 맞춰서 읽어주세요. 밸런스 뭐. 어. 근데 배성재 죽이면 돼. 뭐 마포 뉴트리아 죽이자. 어 그래요. 눈이 빠르시네요 역시. 역시 동체 시력이 어, 채팅을 척척척. 네. 아 어려운 판 배성재라는데. 아니 왜 동물들부터 죽여? 아니, 뭐를 읽으시는 거예요? 넉살은 뉴트리아인데 저는 동물이 뭐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게. 전 뉴트리아는 유해 조수부터 죽이자라고 지금. 어렵네. 다른 힌트 같은 거 안 되나? 없죠. 힌트가 없어요. 유해 동물 넉트리아 죽이자 이 너무하네. 돼지와 뉴트리아 둘 다 죽이자 뭐야? 외래종 죽이잖아. 외래종도 생명입니다. 네. 아 그래도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채경님의 형광등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아 근데 진짜 형광등이 잘 나와요. 아 그럼 형광등 아래서 찍으면 되게 하얗게 맞아 왜냐면 맞아 이렇게 해. 피부 좋은 친구들이 형광등 아래 있으면 이게 더 반사돼서 진짜 하얗게 나요 맞아. 밀가루처럼 근데 저도 네. 의심할 만하네요 형광등 좀 그렇긴 했어요 저는 왕후 중에 한 명 봅니다 역사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저도 근데 시아님이 패턴이 약간 일단 죽이고 보자 난사 스타일로 뭐 배성재 뭐 잡죠 뭐 계속 뭐 누구 잡죠 뭐 넉살 죽이죠 이게 약간 네. 또 마피아 특성이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렇게 나오니까 또 할 말이 없네.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일단 죽이고 어... 봐야죠 마피아는. 아 근데 시아님은 얘기한 게 없어요 단어가 맞아, 너무 없어서. PC방. PC방은 아닐 거예요 아마. PC는 아닌 것 같고. PC방도 근데 사실 제 입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남친과 뭐 이제 게임 데이트라고 해서 제가 아 PC방 이렇게 한 건데. 아 어렵다. 어렵다 오늘. 힌트 좀 주세요. 누가 아니 제작, 없다는데 왜 자꾸 제작진도 몰라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작진도 되게 모릅니다. 네. 네. 제작진이 아,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네. 저번에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지시어 소화했습니까? 어. 아 뭐 한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 했다도 아니고 안 했다도 아닌 별로 그 신경도 안 쓰고 어. 그냥 뭐 될 대로 내라시길래 여기가 마피아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아, 촉은 근데 이게 네. 너무 기존 마피아 게임이랑 좀 달라서. 어, 그렇죠. 어. 밤이 왔습니다. 낮이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 네. 밤이 오는 거랑 낮이 오는 거랑 저희도 근데 그것만 없고 바로 이제 죽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두 번 안에 맞춰야지 게임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누구 같아서 한 분씩 그러면은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아, 저는 아무래도 근데 전 채경님 같아요. 왜요? 일단은 형광등도 그렇고 내 눈을 봐봐 태경아 당황해서 손님이라고 아니에요, 하고 저 마피아 아니에요 왜? 왜? 너 왜 마피아 아니야? 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이게 무슨 머리치 잡기죠?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이유가 뭐냐고 아닙니다 저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 같은데? 진짜 시민이에요 마피아 잘하시는 거 맞아요? 누가 이런 식으로 마피아를 해요 시아님은 즐기고 계세요 일단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궁예식 마피아를 하셨습니다. 시아님 아닌 것 같고 일단 채경이 패스 아닌 것 같아요. 어, 진짜로 이거 아니에요. 겨우 이걸로 패스 시킨다고? 이게 뭘 잘한다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아니잖아 너 눈빛 봐요. 이 눈빛 저 되게 거짓말하는 눈빛 저 진짜 아니에요. 무서워 너무 땡그래 눈이 무서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배디는 저 누군 것 같습니까? 최경 씨 같은데 최경 씨가 항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시아 씨 봅니다. 어, 저요. 네. 오히려 이 짧은 네? 여기서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얹었을 수도 있고 누구 대화할 맞아, 때. 맞아. 제가요? 넉살린 같아요. 지금 살짝 좋아하셨어. 내가 이시아라고. 저는 솔직히 시아님이 죽었으면 걸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피아에서. 시아님이라니까 자기가 안 당한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살짝 지금 좋아하는 눈빛을 봤어요. 제가. 저는 저 놀린 사람이 괴롭힘 당하면 좋죠. 그럼 말이 좋죠. 뉴트리아라고 뉴트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아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넉살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아니, 아닙니다. 저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어 지금. 어, 좋아요 좋아요. 제발 마피아에서 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네. 이시아 씨가 대충 패는데요. 네. 아니, 시아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넉살님이라니까 봐봐, 갑자기 또 다시 말 돌리시잖아. 아니, 정말 마피아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 게임할 때 열받게 하는 스타일이시네, 확실히. 확실히 제가 이미 많이 긁혔네요. 당했네요, 오늘. 세시방향 아, 올인. 네. 저는 진짜 아닙니다. 오늘 근데 모르겠네요. 오늘 좀 어려워요. 네. 네.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최경님 밀어봅니다. 그러면 소신투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예. 소신투표로. 고민된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믿는 표현. 늘 그러셨습니다. 하나도 안 믿는 소리가 나오네요. 베디? 아, 아니에요. 저는 배우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왜, 왜? 왜? 아니, 늘 표정 변화가 없어요. 마피아여도 진짜 잘해요. 제가 몇 번 속았어요. 아니, 너무 잘하셔. 타고난 포커페이스이기도 하고 또 DJ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한테 공평한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평한 표정.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INFJ, INFJ.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닐 것 같으세요? 왜 아닐 것 같아요? 뭔가 T일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방송용 방송제가 MBTI예요. 그 F 중에 가장 T 같은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F 호소인이라는데. 그렇죠. F 호소인. 어건날 하는 말인데 저는 200% T지. 예. 심지어 엊그저께 다시 검사해봤는데 네. 또 INFJ가 나왔어요. 그래요. INFJ요? 네네네. I. I. 어. I는 네. 맞는 것 같아. I랑 N이랑 그 J는 거의 완전 쏠려 있는데 F 쪽은 조금 이제 어 반반 비슷하긴 해요. 진짜. 근데 이제 F가 나옵니다. 우와, 예. 우아는 뭐죠? 우아 인프제의 우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 KPIG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 자 자 소신 투표 1차지 뭐 가리켜서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예. 네 자 어 근데 진짜 모르겠다. 자, 하나 이렇게 모르는 상황을 마피안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최고지. 최고죠. 아무도 아, 모르는 느낌. 베디가 지금 저런 교란된 느낌. 또 열받네. 아니 자기가 마피아인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 같은 말도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왜 근데 살짝 미소를 지으시죠? 아니 웃기니까. 역사를 코미디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배틀에서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좀 웃기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시야 왜 안 했어? 아이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공부하면 어떡해? 공부하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예, 다시. 예, 시야님 아셔야죠. 공부하면 어떡합니까? 자, 하나, 둘, 셋. 어? 윤채경. 님. 왜 또 바꿨어요? 바꿨어? 왜 바뀌어요? 왜 바꿨어요? 기다린 진짜? 사람 보통 시민이더라고요. 어, 아니야. 아, 이상한데? 잠깐만, 진짜. 왜요? 넉살이다. 아, 넉살이. 아니야. 넉살 선배님은 아닌 것 같아. 저 진짜 아니에요. 채경 씨가 두 표 나왔네요. 네, 지금 바로 가요. 네. 어? 바로 죽여요? 본인 오, 바꿨어, 본인... 근데 어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바로. 네. 오케이. 아닌가 봐. 자, 윤채경 씨 두 표 받았습니다. 오? 저 마지막 기회 드려요. 아닌 맞, 저 죽일 시민, 거죠? 최영의 결론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저는 그냥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시민 같아요. 아니 뭐 어? 죽이실 건 죽여도 되는데. 어, 아니 넉살인가 보다. 넉살이라니까. 아니. 넌 이게 뭐야? 넉트리야. 넉살이라니까요. 아니 노노노. 외래 유해 좀 잡시다. 어, 자, 다시예요? 네. 진짜? 네. 선배님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어. 넉살님이라니까요? 약간 넉살이더라고요. 넉살님. 넉살이야 넉살이라잖아. 지금 어? 뭔가 반말을 하려다가. 예. 어? 아니 난 갑자기 배디 같은데. 저요? 넉살님이시라니까요. 아, 나 아닌 것 같아. 요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위에서 아 진짜 좋아했습니다. 어? 아 근데 지금 이미 한번 발표했기 때문에 아 해야 돼요? 채경 씨가 일단 아, 안 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윤채경 씨 정체를 제 정체는 밝혀주세요. 마피아 아니에요? 맞는 것 아니라니까요? 맞는 것 제발 시민이네 마피아 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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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형광등 아쉽구나 채경아 어렵다. 야 역시 윤채경 아, 비채경. 어 근데 되게 잘 맞추신다. 그렇죠. 저 순간적으로 그 번뜩이는 우와. 그 윤채경의 그 범인의 눈빛을 봤어요. 시아님은 잘한다. 시아님으로 했다가 했는데 이거 고르는 그 마피아도 고르는 사람이 있지만 예.
아니 시현님 잘하신다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씨는... 하던 거랑 좀 달라서. 아 달라서. 아, 됐고요. 네. 됐고요. 나중에 최약체전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고 예. 트롤이라는데. 완전 트롤이에요. 이건 엄청난 트롤이에요. 완전 트롤. 예. 어 진짜 이 트롤 때문에 완전 틀릴 뻔했어요 오늘. 아 저는 계속. 뭐... 아 아깝다. 나 이길 수 있었는데. 야 너 잘한다.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나 왜 이렇게 잘해. 아, 근데 진짜 잘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 아니 왜냐면 제가 형광등 밑에서 사진이 유난히 잘 나왔어요. 형광등 밑에서만 찍거든요 내가. 아 푸시까지 있었는데. 보통 사람 아니죠. 예. 원정왕후 잡힐 뻔했습니다. 예. 아, 정말 그냥 즐겜러네요 시안님은. 그러니까. 예. 그냥 뭐 넉살 넉살 죽여 넉살 넉살. 그냥 키베러였나 봐요. 그 뉴트리아 죽여 뉴트리아. 해외동물 저 유해동물. 아 클럽 뺐다. 야 최윤 씨 근데 잘했죠. 섬뜩했어요. 잘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근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 형광등을 잡고 저희가 무조건 늘어져서 네. 빨리 잡았을 텐데 네. 분위기가 이제 시현님이 또 이렇게 형광등이 잘 나온다고 또 하시고 맞아요. 언니 덕분에 슬슬쩍 잘 넘어가는데 저희 덕분이기도 해도 너무나 잘 사용하셔가지고 아 마지막에 거의 몰랐는데 진짜 막판에 틀었네요. 아깝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 봐도 배디였는데 아니에요. 뉴트리아 죽을 뻔. 진짜 짜증난다. 뉴트리아 그냥 포획 직전에 그냥. 이금 돈 이게 상금 주는 거예요 이제? 아, 상금. 이러고도 받아가셔도 되겠어요? 기부하고 하시죠. 저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부하고. 해성재의 텐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윤채경 씨가 마피아로 지목됐다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승리해서 바로 이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 가져야 되겠고요. 예. 아 근데 진짜 힘든 싸움이었네요. 채경 씨가 이 여배우가 된 다음에 또 마피아 연기력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네.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연기에 깜짝 놀랐구나. 지금 잘한다 하고 있는 이지아 씨 본인이 그렇게 잘한다고 허세를 부려놓고는. 완전 트롤 형이었어요. 재밌는 분이었어요. 예. 일단 그냥 지르고 보는 타입 있잖아요. 넉살 넉살 넉살. 야, 넉살 좀. 넉살이다 넉살. 최경이 너니? 예. 야, 하여튼 오늘 좋은 게임이었고요. 아 근데 지금 쉽지 않았어요.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두 분? 베텐 오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게임 마피아 게임 하면서 네네. 다음에 제가 좀 더 마피아를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뭐 호구원을 마피아 게임만 하신다 그러더니 아 제가 뭐 자주 하죠. 아, 뭐.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오늘은 네. 오? 이게 파악 정도 있으면 다음에는 또 오. 아 그래요. 예. 채경 씨 어떠셨어요? 저는 늘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머리치 잡히고 검거됐는데 뭐 좋은 너무 추억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 마피아 실력에 아주 깜짝 놀라고 그리고 늘 이제 볼 때마다 멋져지시는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얼굴이 작아진. 야, 어떻게 지금 뭐, 무슨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대본이 있나요? 눈에? 예. 좋은 추억은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왜요? 좋은 추억이에요. 네. 행복한 추억. 야, 빈말 황후 진짜. 기계처럼. 자, 오늘 잡힐 방멸 직전에 네. 방사된 외래종 뉴트리아. 뉴트리아도 비록 이제 유해동물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심장이 뛰는 동물이라는 걸 들었어요. 넉트리 아쉽습니다. 괴물주죠, 괴물주의. 포획할 수 있었는데. 자, 오늘 나와주신 황후 두 분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고 넉사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야한. 왜 따라? 왜 따라? 이거 왜 후렴으로 따라? 야한. 아니 놀랬으면 속으로 놀래야지. 야한. 야한. 왜 던지는 거야? 야한 나나 더워. 아 재밌었다. 안 나가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나와요. 왜 왜? 저 나무 젓가락 드려요? 네? 나무 젓가락 드려요? 아 드려. 왼손? 어? 뭐 확 튀기. 왼손? 자꾸 물어보죠. 이거 나가는 거예요? 왜 끊는 타임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거야? 아직 노래 오랜 전 지금 많이 끌어갔나요? 여기 사진 하나 찍으시죠, 예. 아, 네네. 아, 웃겼다. 아, 너무 웃겨. 네네. 이제 가운데로 오시죠, 예. 이번 이제 가운데 오시면. 하나, 둘, 셋.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림. 아우, 아까워라. 어, 오만원. 이게 실망한 톤이네요. 거의 5천원 얘기하듯이.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리셨으니까. 차비도 안 나오죠. 정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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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또 봬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덥죠?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재밌네. 아, 엄청 무섭네. 아우, 잡힐 뻔했어.